다들 편안해 지앙 제조원 뉴스다. 코로나19 후제 2년 3개월 만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이에 돌랑 대형마트나 쇼핑몰 곳은 다중이용 시설과 학교형 유치원 어린이집 곳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답니다. 격언 뒤 대중교통과 빙환 곳은 감염 취약 시설에선 아직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데는 헌신한 맹심없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는 건 2020년 10월 후제 2년 3개월 만이오다. 해외에 나가 계신 소상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지원이 확대될 것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본 제주소상희생자 유족회 오사카 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너문해부터 시작된 국가보상금 지급과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등 소상 피해 회복 상황을 설명하며 해외에 나가 계신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시 국가보상금 신청에 애려움이 시진하는 현지 건의에 돌랑 외교부가 협의하여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피해 신고나 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증명서 발급이나 접수가 가능하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 꼬장 제8차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가 이뤄점신한 적극 홍보도 당부하였다. 한파광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신고가 이어점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는 걸 보난 지금 꼬장 접수된 농작물 피해 신고는 640건에 901헥타르라는 셈수다. 이 중에 월동논비가 582건에 781헥타르로 대부분을 초지하였는데양 그것 마랑도 사발로물은 32건에 24헥타르, 당근은 19건에 11헥타르고 브로콜리도 52건에 35헥타르라는 고람수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 합동으로 현장 정밀 조사를 벌여 피해 복구 계획이 수립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란 고람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약속으로 임시 폐쇄 중인 만장구를 긴급 보수하여 3월 중 또시 개방할 방침이란 고람스다. 요흐루기 전문가형 혼디 동굴 안전진단을 하여신 뒤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지만 동굴 천정이형 백면이서 물이 흘러나오면 얼어내 팽창광 이완을 가속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왔다. 이에 또랑 현 상태에서 대규모 낙석 발생 가능성은 의심 걸로 보이지만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원형은 훼손하지 말고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시 오동동에 위치한 고려시대 절터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너문의 여름부터 800여 제곱미터에 대한 조사를 벌였은 뒤 해당 부지에서 사찰 건물지 5동하고 중국 북송시대 동전고 등 하간 유물들을 발견하였진 고람사. 문화재연구원은 동전의 제조 시기를 토대로 하여 절의 창건 시기를 11세기로 추정하였다. 경호고 현장에서 발견된 금동 다층 소탑은 출토지가 정확하고 보존도 잘 되어내 고려시대 건축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담땡 고람사. 해당 유물털은 이루 후제 문화재청의 추가 조사를 통하여 보존이나 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담사. 옛날에는 이 활이 갔다 나가니 떳떳하게 살았죠. 화리는 불꽃이라는 뜻 아닌가요? 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불씨를 보관해 둔다거나 아니면 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숯불 따위를 담아두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활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화로에 해당합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이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활용을 했습니다. 옛날은 화리불이 난 활이 찬장 살아서 옛날은 화롯불이니 화로를 곁에 두고 살았어라든가 아니면 화리 이로 가달 랭귀지 아니한다 화로 위로 다리를 넘기지 아니한다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밖에서 고기나 구워서 먹어볼까? 고긴 역시 화리의 고모가 제맛이지.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열을 이용하는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보편적으로 고기를 구워 먹지는 않습니다. 만일 고기를 굽는다라고 하면 마루에 설치되어 있는 부섭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리구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올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 지역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가운데 너문에 검거된 마약 사범이 체암으로 100명을 넘어섰진 합니다. 제주경찰청이 고는 걸 보난 너문에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너형 104명이나 됐는데요. 이 시정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거란 고랍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35명으로 진로하고 20대가 25명, 30대도 22명이나 된 고랍니다. 젊은 층인 20대가 30대가 45%로 절반 가차이 처지하고 너문에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2명은 10대란 고랍니다. 경찰청은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마약 구매가 쉬워지는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것 담땡 고람신게 마심.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 접수가 오는 서울 고장 이루어진 고람스다. 제주도가 굳는 걸 보난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 농지 요건이 완화되어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고장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의신 농지도 신청이 가능화된 고람스다. 직불금 지급 신청은 이달 헌달 동안은 비대면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르 후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서 헌대는 고람스다. 공익직불금의 지급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는 지급할 예정이라는 합니다. 너문에 제주도 내 순이동 인구가 감소하멍 제주 이주 열풍이 식어가는 것 담땡 고람스다. 통계청이 발표한 너문에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는 3,14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보다 19.6%가 줄어든 수치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진 합니다. 도내 순이동 인구는 이주 열풍에 힘입어 2014년부터 2017년 고장 소년 연속으로 만 명을 웃돌하신 뒤 이루 후제 증가 규모가 둔화되었다. 너문에 제주 이주는 경기 지역이 진로하형 유입되었신 뒤 제주 인구가 진로하형 빠져나간 뒤는 서울로 조사되었다. 삼촌들 코로나 영향하고 농업 생산비가 올라가거냉 다들 고생했지에 올해에도 제주도에서 지역 농어촌 기금을 지원했다. 농어촌 기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삼촌들한테 부담을 덜어주젠 경영비하고 시설비를 전국 최저금리로 지원해주는 건데요.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나니 시청하는 데 가거냉 잘 물어봐 시청하면 될 거우다.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신디야. 삼촌들 막 몰려들 것 닮으난 원활한 신청을 받젠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은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엠시난 헷갈리면 안 될 거우다예.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서 고생하는 삼촌들 혹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게 냄시난 하영들 신청해줍서예.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거성호크다 편한 들러십사에.